말씀하신 게 고쳐지는 것과 최상이죠. 근데 저는 이 고쳐지는 것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가졌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도시는요, 많은 학생들이 지역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학교와 다른 토론 방식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쭉 차수를 진행하면서 뭐 일부 학생 하나 다른 바쁜 일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매우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처럼 고3 수험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인턴십에 대한 얘기도 있잖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 이렇게 참여할 정도 되잖아요. 이분들은 인턴십을 안 해도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3일, 4일 전에 교육청, 얼마 전에 지난주에 교육감 만나, 교육청 사람들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교육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교육의 본질은 과연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함수 문제 하나 더 잘 푸는 것인가? 아니면 교육의 가치에서 아이들에게 이 사회의 문제의식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부터 이런 쓰레기가 문제가 된다는 교육이 매우 중요한 의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좀 아까 이 제 생각도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게 아까 외국의 사례로 해서 도로에 인도에 차가 올라오는 걸 봤죠. 인도에는 차가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일 우리 화성시민 전체가 저 인도에 차가 올라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 차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넘기며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전만 해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많이 주차했습니다. 근데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 안 하죠. 그 이유는 사람들의 의식도 어느 정도 개선됐지만 저는 강력한 벌금에 기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한 벌금은 30만 원이고요. 장애인 주차구역 막으면 50만 원을 냅니다. 한 번 낸 사람은 그 다음에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청소년들한테 문제의식을 줘야 되는 이유가 유럽 같은 경우에 주차 질서가 잘 지켜지면요 과도한 벌금이에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요 껌을 소지만 해도 100만 원의 벌금을 내요. 그 이유가 껌을 길거리에 싣고 버린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껌을 소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리 깨끗해지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게 바람직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서로 논의하는 구조의 틀이 만들어져 있다는 건데 우리는 그냥 영어 외우고 뭐 하고 이런 형태로 하니까 그런 틀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아까 인턴십도 그러니까 이론 위주의 교육만 하는 거예요. 왜? 그 청소년이 인턴십을 했을 때 그 기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논의를 했다는 자체가 이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다는 자체가 저는 청소년들한테 가장 큰 수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계속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우리 지역 문제를 함께 논의해서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아까도 제가 오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딴 데서 아까 볼라드 설치하는 얘기들 하셨잖아요.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건가? 아니면 우리가 청소년들과 함께해서 여기 무단행동을 하지 맙시다. 이런 거로 가는 게 더 발전적인 모습인가? 제가 오기 전에 그 문제가 됐던 마트킹 그런 데도 다 들렸다 왔거든요. 왔는데 청소년들이 중심돼서 실질적으로 거기 인도를 확장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집들이 쫙 들어섰는데 그 집을 다 부셔야 되는 거예요. 인도를 확장하려면. 그러면 거기는 양쪽으로 인도가 서로 좁게 있어요. 근데 이 인도를 한번 시민들과 합의가 있다면 한쪽으로 합치자. 예를 들면. 그럼 인도가 넓어지죠. 그러니까 이건 다양한 아이디어일 뿐이에요. 뭐 그랬을 땐 그거로 인해서 불만 있는 사람도 약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쪽에 예를 들면 있는 도로를 한쪽은 비상시에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한 1m면 아주 좁게 좁히고 한 사람만 이렇게 다닐 수 있게 한쪽을 더 넓힌다면 생각이 바뀌는 거죠. 물론 이건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인도에 펜스를 쳐놨는데 왜 아마 이 펜스를 가장 많이 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일 겁니다. 유럽은 이렇게 펜스 안 치거든요. 뉴욕 가도 이렇게 펜스가 없습니다. 런던 가도 없고요. 파리 가도 펜스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동네마다 아마 차도 인도로 펜스를 다 치죠. 충분히 그 턱으로도 인도 차도가 구분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사람이 무단횡단하면 무단횡단을 안 하려는 방향이 아니고 막으려는 방향으로 나라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 펜스 치면 못 넘어가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세금을 거기다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부터 야 우리가 거꾸로 이 펜스를 걷어내고 무단횡단 안 하기 운동을 하고 만약 화성 시민들이 합의가 있다면 화성시 조례로라도 해서 무단횡단이나 이런 걸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시스템. 그 영등포구가 그걸 했는데요. 많은 직원을 고용해서 담배꽁초를 버리면 다 10만원씩 벌금을 내고 했어요. 그 상당히 담배꽁초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뭐 이런 분들도 거기서 담배 못 펴요. 다 이제 담배꽁초를 주머니에 넣어가야 돼. 수많은 사람을 배치해서 담배꽁초를 단속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급격히 변화를 주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합니다. 그 과정을 청소년 때부터 같이 경험하고 토론하는 게 매우 중요해져요. 사회적 합의. 예전에 우리 자랄 때만 해도 버스에서도 막 담배 피우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말이 안 된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의에 어느 시작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작점의 중심에 청소년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기성세대들은 너무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딱 굳어져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갑자기 펜스를 없애자고 하면 그러다가 한 명 사고 나면 어떻게 이게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들이 여기에 주체로 났으면 학교에서부터 자기네 학교부터 이 인근은 우리 서로 캠페인으로 무단횡단 캠페인을 하고 서로 질서지키게 캠페인 한다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하면 어른들이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의 주체는 어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들이 가장 큰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런 예를 근거는 없지만 뭐 실제로 45세가 넘어가면 이거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연구가 된 거기 때문에 45세가 넘으면 이 뇌의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게 거의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알파고랑 이세돌하고 바둑
그래서 이제 뭐 이제는 다 컴퓨터가 이기는 걸 기정사실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육체적으로 하는 건 나이 먹으면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 있는 청소년하고 저랑 달리기라면 제가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체력 연령이 성장할 때와 이제 퇴고할 때 있으니까. 근데 뇌도 그렇다는 거를 바둑 같은 경우가 한 40살, 50살에 최고의 기사다운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게 10대예요, 10대. 10대에서 20대. 그러고 한 30살 되면 은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몸을 쓰는 것도 아니고 제 경험이 더 바탕이 됐는데 바둑을 점점 못 두는 거예요. 18, 20살. 이 친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18년 한 거잖아요. 태어난 날부터 해도. 근데 한 40살 된 사람은 훨씬 30, 40년 했는데 40살 먹은 사람이 20살 먹었는데 바둑을 칩니다. 이거는 왜 지냐가 생각이 굳어지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10대들은 다양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한테 이 기회를 안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득권인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그 기득권을 계속 본인이 갖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조금 미숙할 수 있죠. 이 미숙함이 창조력으로 변경되는 건데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거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장도 한 10세부터 할 수 있다 하면 한 18세에 시장 출마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성세대가 아이 뭐 24살이 시장을 해. 제가 49살에 시장이 되는데요. 저런 어린 친구가 없어 시장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외국은 30세에 대통령 가는데.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이 시의 주인으로 바꿀 수 있냐가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입니다. 청소년들이 좀 참여를 하고 이 참여를 해서 한 번에 바뀌지 못해요. 하지만 바꿔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고 본인들이 아까처럼 우리들의 도시 문제, 환경 문제, 교육 이런 거를 논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혜의 대상이 아니고 당당한 주체로 만드는 과정.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건의한 것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사안이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건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청소년들이 낸 거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저희 행정에 반영을 할 겁니다. 시범 사례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건 어디에 뭐 보안경을 뭐 이렇게 반사경을 설치하고 이런 문제보다 청소년들한테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화성시는 매우 감사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훨씬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점점 내가 영어단 하나를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게 훨씬 소중하다라는 가치를 전달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혹시 저한테 뭐 뭐든지 이러한 뭐 페이퍼로 전달된 것에 대한 답을 주기보다는 요거는 이미 다 논의된 거나 공무원들 참여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설명도 드리고 네, 뭐 저한테 뭐 궁금한 거나 뭐 어느 걸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그냥 원래 계획이 없던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게요. 때문에 여기 없었는데 우리가 논의할 때 이런 거 참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소수 의견으로 뭐 붙였다. 예를 들면 원래 이 민주주의는 다수 의견이 지배하지만 소수 의견도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제안들이 있었는데 소수 의견이라 여기 올라오지 못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런 얘기도 좋고요. 뭐 다른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질문도 받고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도시 문제 분과에서 벽화, 낙후된 벽에 벽화 그리는 것까지 해서 이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벽에 대한 거를 보다가 벽이 많이 없다는 것도 알고 벽 때문에 혹시 시민들이 더 불편할까봐 그거를 오늘 발표를 못하게 됐어요. 혹시 그런 낙후된 벽들을 더 조사해서 하면은 그 시의 분위기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눈도 되게 즐거울 것 같아요. 낙후된 벽의 벽화 그림은 제가 개인적으로 벽의 벽화 그림을 좀 좋아합니다. 그 지금 서울 코엑스에서 어번 브레이크 아트 아시아라고 이 페어가 열리는데 제가 거기 그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거리 예술을 매우 중시하는 게 이 청소년들의 의견을 받는 것처럼 거리 예술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다양한 상상력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재능이 있어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낙석, 뭐 좀 좋게 말하면 그래피티 이렇게 해서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거를.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술가로 등용되고 이런 과정에 지금 과도기에 있거든요. 우리나라엔 초창기고 외국에서는 좀 했는데 그러한 벽화를 잘 그림으로 인해서 문화도시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들어도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 해서 그건 시에서도 조금 우리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 통하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없으세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